먼 옛날 우리 라제니스는 아크를 훔친 대가로 날개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우리는 운명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당신도 그곳으로 향하는군요. 루페온께서는 영원히 평화로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그것은 라제니스를 위한 신의 보살핌이자 배려였어. 그때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어서와. 저곳이 바로 라제니스의 고향 엘가시아야. 라제니스의 검들은 빛의 신탁을 보아라. 이것이 루페온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소리다. 카얀계는 신의 영역. 빛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이죠. 엘가시아를 지키기 위해선 카얀계로 가야 해. 이곳은 신이 거닐던 빛의 전사들이여, 깨어나 자격을 시험하라. 운명을 개척하는 자여,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아크라샤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라. 이제 끝이 다가왔으니 그대들이 존재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으로 오거라.